갑시다. 예. 네. 아, 이동 차례 연내. 사다 잘생겼네. 이 앞에가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한국 같은 시간 내주시고 성원의 박수 보내주시고 이 고마운 마음에 답으로 지금부터 2시간부터 자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신인상! 역대 들었던 땡큐 중에 제일 높았어요. 그쵸? 네, 역대 들었던 땡큐. 다음에 더 높아지고. 왜 낮게 하는 거예요? 낮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땡큐. 아.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안반수를 봤어요. 저는 다 멘트까지 간 것 같아요. 자, 신인상 똑똑해 멘트. 네. 예,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팬클럽을 동원해서 공연을 모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 질러고 싶겠지만 예, 전달받기로는 한 번 더 박수 위로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네, 박수 주세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5인 5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리도 있으니까 많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신인선 했습니다. 땡큐. 잠깐 저 신인선 부모님 어디 계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아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프로페스타 저희 4명에서만 꾸몄으면 살짝 부족했을 무대였는데 정말 대선배님이시고 살아있는 전설이시고 트로트계의 신이시고 그만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도가 세 가지가 있죠. 독도, 울릉도, 서른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저희 4명의 후배들이 너무나 풍성한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무대도 남은 곡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주형이 할 말이 없나요? 이하 정문이고요. 네. 너무 수찬이가 훌륭한데 독도까지 나올 줄 몰랐네. 제주도로 한번 가자. 제주도. 아, 내가 핵산도 쓰려고 했어. 핵산도 제주도 한번 해봐. 못 들은 걸로 하고. 네. 우리 트로트계 레전드가 이제 레전드 선이시죠. 우리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을 주축으로 저희 이렇게 트로페스타를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남은 공연도 정말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성원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21년 동안 태권도를 하면서 발바닥에 감각이 많이 없어요. 이제 굳은살도 베기고 하는데 아 진짜? 네. 근데 네. 오늘은 제가 무대를 이제 맨발로 했거든요. 감각이 살짝살짝씩 오르더라고요. 네. 감각이 무대가 살짝... 약간 신경일까? 아니, 오는데 손가락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발가락 꼬물꼬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조합이 참 이루어지기 힘든 조합입니다. 보기 좋죠? 혹시 이 조합이 오늘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인선 후배가 또 제 노래 쌈당이 있는 곡에서 또 아주 여러분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인선 씨의 쌈당이 만들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쌈당이 얘도 없다. 아직까지도 택도 없어. 우약도 아직까지도 제가 또 스트레스가 우약도 내가 되겠어요. 우리가 되겠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바퀴를 돌았잖아요. 네. 더 돌았어요. 다섯 바퀴.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모가 됐어요. 마모가 됐어요. 원단이 좋나 보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끄덕놓고 보면 앞으로 차세대 트로트를 이끌어갈 정말 유망주고 스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나트륨 수는 정말 스포츠 매니저로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퍼펙트 있는 노래를 정말 여러분 사랑받고 있고 우리 김수찬 씨는 또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네. 약간 이런 풀숲이 막 빼네. 제 매력이 있어요.
입고하고 있어요. 입고하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후배는 항상 막 듬직해. 듬직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간 느끼한 면도 있잖아요. 있지만 네. 그게 매력이에요. 뮤지컬 후배. 제가 앞으로 아마 야, 우리 프로토게가 이렇게 정말 신선하고 멋진 친구들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트로트계가 난립니다. 맞죠? 예. 우리 저 신선, 꿈에도 와 계신다만, 이뻐 죽겠어요. 저 친구는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인데, 부모님의 그, 이 연예계 대비를 굉장히 그 만류하는 그런 후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쪽에 피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쪽에 피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쪽인데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신영선 씨 그 위에 그 큰아버지, 큰아버지죠? 네, 큰아버지. 큰아버지께서 우리 저와 함께 노래했던 거예요. 마침 그 미스터 트롯 하는 그 방송 도중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참 마음 아팠는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스타로 또 만든 많은 좀 상황을 주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공연이라서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맞죠. 저, 우리가 이래 끝나면 욕 엄청도 가벼워지네. 만날 때 아니다. 헤어질 때 아니다. 공연 재미도 없고 말하니 많이 듣거든 이런 거.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끝을 힘내지게 하면 그렇죠.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신앙이 나올 때? 박수 질러. 예? 남학생들 현대성기가 보이는 어머니 이렇게 꼬우시네요. 2003점. 잘 들리시죠? 혹시 저희가 오늘 관심이 높아지고 이걸 많이 못 쳐다봐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조명이 너무 세서 보이지 않아요. 예. 이해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혹시 저희가 이 공연 도중에 조금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사랑의 퀴즈로 오늘 멋진 무대를 마감하겠습니다.